안녕하세요. 장학긴 백가이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전기 회로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갑자기 지인한테 이제 질문을 받았어요. 이제 사출 성형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제 알람이 울려 이제 부저라는 게 1초에 한 번씩 부저가 울려요. 부저가 울리는데 이 부저가 울릴 때 신호를 받아서 그 설정된 시간 동안 뭐 약 2분 정도, 뭐 2분에서 더 될 수도 있겠죠. 2분 정도 자기 유지를 하고 이때 접점 하나를, 그죠? A 접점에 아무것도 없는 무전압, 그러니까 접점만 이렇게 쓸 수 있는 걸 출력을 설정된 시간만큼 보내주고 다시 리셋을 시키는 회로를 만들어 보고 싶다. 근데 이제 원래 기본적인 것은 그냥 그 부저가 울리는 초당 뭐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근데 뭐 AC 220V니까 그런 건 의미는 없겠죠. 그래서 신호를 받아서 릴레이를 자기유지하는 것은 만들었는데 설정된 시간 이후에 다시 리셋을 시키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지 않은데 일단 제가 이제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어렵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분의 의도를 잘못 이해했을 수도 있어요. 잘못 이해를 해서 쉽다고 설명드렸지만 그분이 의도하는 회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게 살짝 애매하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회로를 한번 살짝 그려볼게요. 일단 가장 단순하게 그려볼게요. 단순하게 이렇게 해서 부저라고 하지만 부저나 무슨 알람 신호를 받아서 X1이 동작을 할 거예요. 요거는 이제 독립적인 거죠. 굳이 그 전에 있던 같이 연동을 하겠지만 굳이 전원은 따로 쓰는 게 좋겠죠. 그래서 R과 N으로 돼 있고 이 릴레이가 동작을 할 때 X1이 동작을 하겠죠. X1이 동작을 하고 설정된 동안에 동작을 해야 되니까 타이머에 B 접점을 쓰고 여기에 X2가 동작을 할 거예요. X2가 동작을 하고 자기유지가 되겠죠. 자기유지를 시켜야 되죠. 이때 저는 사실 두 가지로 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T1이라는 타이밍 릴레이를 쓰거나 이렇게 쓰면은 뭐 X2에 접점 A 접점을 따로 쓸 수 있는 거죠. 접점이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릴레이 두 개에 타이밍 릴레이도 한 개를 써서 세 개로 만들어 보고, 이때 이 B 접점으로 있던 이 접점이 A 접점으로 순간 동작을 해야 되는데, 잠깐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회로와 저희 얼마 전에도 만들었던 AT8N이라는 오토닉스에서 나온 아날로그 타이머를 써서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날로그 타이머에 A1이라는 모드를 써서 이 트립을 1초를 0.5초를 자연스럽게 A접점으로 넣었다가 동작시키면 훨씬 더 에러 발생이 적지 않을까. 이것도 뭐 에러가 발생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으나 에러 발생을 조금이라도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으면 AT8N이라는 아날로그 타이머를 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리더를 하나 만들고 AT8N을 이용해서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AT8N을 이용해서 똑같이 릴레이 두 개와 아날로그 타이머를 하나 써서 동작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릴레이 소켓 세 개를 장착을 했습니다. 세 개를 써야 되고 제일 마지막 좀 띄워 놓을게요. 요거는 이제 타이밍 릴레이를 쓸 것이고 요 제일 1번 왼쪽에 있는 것은
그 알람을 발생시켰을 때 동작을 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찾아보니까 스위치가 좀 애매해서 이 녀석으로 신호를 주는 걸로, 알람 신호를 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제일 먼저 N을 연결을 해야 되는데, 얘는 이제 독립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독립적으로 동작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R을 먼저, 뭐 이거는 상관없습니다. R을 먼저 연결하든지 N을 연결하든지 상관은 없지만, 이 녀석이 이쪽에 14번으로 들어와서 13번과 14번이 코일이에요. 13번에 그리고 똑같지 않지만 N이라는 것을 연결을 해서, 13번에 N을 연결해서 R과 N을 연결해서 일단 독립적으로 이 녀석을 동작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작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릴레이는 220V짜리 끼우고 넣어서 바로 동작을 하는. 아, 이거 지금 삐져. 아, 제가 또 삐져. 아, 이게 락이 걸리는 거네, 스위치가. 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작을 하죠. 릴레이가, 그러니까 버저가 한 번씩 잠깐 딱 들어왔을 때 얘가 이제 원래 딱딱딱 1초마다 이렇게 신호가 들어오는데, 이 들어오는 걸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녀석을 쓰는 것이고, 요거는 그래서 이렇게 놓고, 독립적인 거고, 여기에 접점을만 이용할 거잖아요. 여기를 이제 독립적으로 이렇게 쓴다는 거죠. 독립적으로 쓰고, 그죠. 버저의 신호를 스위치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연결을 할게요. X1에 A 접점을 이용해서, 그래서 지금은 여기 N선을 먼저 연결을 하겠습니다. N선을 연결을 하고, N을 연결하고, 위에서부터 이렇게 연결을 해 올게요. 타이밍 릴레이나 번호는 똑같습니다. 번호 저게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13번, 여기도 13번에 일단 N을 연결을 하고, 이상적인 것은 한 2분 정도 잡아주면은 좋겠다. 설정 시간은 2분 정도로 해서 다시 리셋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해서 일단 N을 연결하고, 여기서부터 이제 R을 가지고 X1의 A 접점을 이용해서 자기 유지를 좀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R이 X1의 C 접점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일단. 넣어놨다가. 자, 이 녀석이 동작을 할 때 A 접점으로 나오겠죠? A 접점으로 나와서, 타이밍 릴레이에 C 접점으로 들어갑니다. 타이밍 릴레이 왜 C 접점으로 들어가냐면은, 회로를 보여드릴게요. 이쪽으로 들어간 거죠. 타이밍 릴레이에 C 접점으로 들어가서 여기 놓고 하기가 참 애매하다. C접점으로 들어가서 B접점으로 나와서 1, 2, 3, 4번이 B접점이에요. 그래서 저는 3번을 쓸 겁니다. 어차피 무전압의 접점을 하나 써도 남으니까 아무거나 써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서 이 녀석이 X1에 14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딱딱 하면서 자기 유지가 되는 거죠. 자기 유지, 그러니까 일단 동작을 하는 거죠. 이 녀석이 동작을 하고 이때 자기 유지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자기 유지를 시키려면
양이 많지 않아서. 자, 자기 유지를 시키려면 X2의 시접점에 시접점에 R이 들어가 있다가 A접점으로 나와서 A접점 X2의 A접점이 어디냐면 여긴거지 여기 A접점으로 나와서 타이밍 딜레이의 C나 X1의 A접점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이게 자기 유지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타이밍 딜레이 여기다 하겠습니다. 타이밍 딜레이의 C 똑같습니다. 뭐 C에다 연결하던 여기 X1에 A에 연결하던 똑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일단 거의 다 끝난 거죠. 단지 지금 어디 하나를 안 했냐면 요거 타이밍 딜레이에 14번을 연결 안 했어요. 그래서 요 녀석에다가 연결은 X2와 동시에 동작을 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X2의 14번 X2의 14번과 같이 연결하면 됩니다. 끝났어요. 단지 이제 제가 뭐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자 지금 X1에 연결을 했잖아요. X2는 제가 없는 걸 쓸게요. 없는 걸. 이 녀석은 이제 순간적인 그 동작이 좀 빨라요. 순간적인 동작이 빠르다 보니까 에러 다른 거는 동작을 잘 안 해서 에러가 발생할 때도 이 녀석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롬런 걸 쓰고 타이밍 딜레이는 저 예전에 가지고 있던 10분짜리네 이건 10분짜리 제일 짧게 한번 놓고 해볼게요. 이렇게 놓고 했습니다. 이렇게 타이밍 딜레이 10분짜리 근데 뭐 조절을 하면 되니까 최대가 10분이고 뭐 그래서 이렇게 신호를 잠깐 줬을 때 이렇게 순간 줬을 때 락이 걸려서 좀 애매해. 이렇게 순간 줬을 때 얘가 자기 유지가 되고 설정된 시간 이후에 꺼지기에 하는 그런 회로입니다. 그래서 동작을 한번 시켜볼게요. 자, 순간. 너무 짧으니까 안 돼. 좀 길게. 순간. 자, 얘는 순간적으로 들어왔다 놨다. 이렇게 해도 어찌됐든 설정된 시간 동안 X2가 자기 유지가 되고 설정된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꺼지게. 시간이 길이나 좀 짧게 이 정도로 놓고 꺼질 때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는지. 시간이 기네요. 너무 기니까 이걸 좀 꺼볼게요. 꺼졌습니다. 꺼지고 다시 한번 신호가 짧게 들어와도 자기 유지 됐다가 자동으로 꺼지겠죠. 너무 길어. 꺼집니다. 좀 짧게. 너무 짧아. 이렇게. 이렇게 잘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신호가 짧게 들어와도 설정된 시간 동안 자기 유지를 하고 있다가 꺼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안 되진 않지만 에러가 좀 덜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전제로 제가 이렇게 했는데 이거 뭐 국산 것도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써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상관은 없지만 순간적으로 잘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회로를 이용한 것은 끝났습니다. 다음에는 AT8N으로 한번 살짝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뭐 수정할 것은 별로 없기 때문에 이 회로에서
수정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수정할 건 없지만 좀더 디테일하게 동작을 하기 위해서 모드를 좀 다르게 하는 것이고, 뭐랄까, 소켓만 바꾸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바꾸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로는 똑같아요. 회로는 똑같고, 단지 그냥 그 타이밍 딜레이에서 AT8N이라는 A1 모드를 썼습니다. A1 모드는 그 중요한 게 뭐냐면, 원래가 이제 이런 게 이제 살짝 미스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뭐냐면은, 이 타이머가 지금 B 접점으로 붙어 있잖아요. A 접점으로 순간적으로 동작했다가 다시 B 접점으로 가요. 어차피 얘가 끊어지게 되면, 끊어주면은 타이머나 딜레이나 이게 꺼져버리니, 꺼지는 순간, 잠깐의 너무 짧은 순간에 A 점점으로 바뀌었다 B로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살짝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그래서 타이밍 딜레이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생길 수도 있다라는 전제를 두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바로 한 번에 그냥 다시 한번또 얘가 자기 유지가 될수 있죠. 자기 유지가 될수 있지만, AT8N의 A1 모드는 좋은 게 하나 있어요. 자, 우리 지금 B 접점으로 있다가 A 접점으로 동작되는 게 0.00 몇초 동안 동작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이거 같은 경우는 0.5초 동안 A 접점으로 있다가 B 접점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순간적인, 굉장히 짧은 순간에 전기가 좀뭐 빠르다는 사람도 있고 느리다는 사람도 있지만, 순간적으로 다시 오동작이 발생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얘가 바로 떨면서 다시 한번 붙을 그런 개연성은 굉장히 적다라는 거죠. 굉장히 적다. 그래서 저 같으면은 이렇게 타이밍 딜레이보다는 AT8N이라는 이런 그 아날로그 타이머를 하나 씀으로 인해서 그런 것을 좀더 줄일 수 있다. 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이어그램으로, 이건 그냥 일반적인 전기 회로지만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녀석은 뭐 굳이 따로 다시 한번 동작시킬 필요는 없고, 화이트보드에 다시 한번 회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화이트보드 펜이 검정색밖에 없어서 좀 애매하긴 하지만, 제가 이렇게 그려볼게요. 소켓을, 우리 그 타이밍 딜레이로 쓰는 거라 그러면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이 녀석을 이렇게 그릴게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로 두 줄을 그리고 이쪽에 이렇게. 이 녀석은 이걸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두 줄에 그래서 14핀짜리로 그리는 거죠. 14핀짜리로. 그죠? 14핀짜리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요거는 T1, T2, 아, T가 아니네. 저는 릴레이를 X로 합니다. 그래서 X1, X2, T1으로 이렇게 표시를 할게요. 이 녀석은 이제 그, 여기가 이제 번호가 이렇게 부여가 되어 있어요. 여기서부터는 1, 2, 3, 4. 얘는 B 접점이에요. 5, 6, 7, 8. 얘는 A 접점. 13번과 14번. 8, 9, 10, 11, 12가 되죠. 이 녀석은 이제 어차피 어디서 오냐면은, 그죠? 여기. 버저라서, 알람 발생했을 때 얘가 딱딱딱하고 이렇게 붙는 거잖아요. 딱딱딱 붙으면서 신호를 주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AC 220V를 넣어놓으면, 실제 얘가 이제 R과 N으로 되어 있는 거죠. N. 그러면 N을 먼저, 여기 13번, 타이밍 딜레이도 그렇고, 여기도 이렇게 넣어놓는 거예요. 두 개를 넣어놨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얘네 독립적으로, 어차피 독립적이지만 얘를 이용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에
뭐 13번 10번에다가 지금 C 접점 10번에다 연결을 해놔요. 그러면 얘가 A 접점으로 움직일 테니까 6번으로 나올 거예요. 6번에서 나와서 어디로 들어가냐면은 타이밍 딜레이. 그죠? 타이밍 딜레이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타이밍 딜레이에 C 접점으로 들어가요. C 접점으로 들어가서 B 접점 1, 2, 3, 4. 요거 B 접점에서 나오는 거죠. B 접점에서 나와서 B 접점에서 나와서 그 요걸 이용해서 요 14번으로 들어갑니다. B 접점으로 해서 14번으로 들어가요. 자, 14번으로 들어가면 얘가 스위치를 누르면 어찌됐든 이 녀석에 의해서 X1에 의해서 A 접점이지만 여기에 그 타이밍 딜레이가 꽂혀 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B 접점에서 얘가 동작을 할 거예요. 그죠? 동작을 하고 동작을 할때 여기에 그 X2에 R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X2에 R이 들어가 있는 게 A 접점. 1, 2, 3, 4, 5, 6, 7번. 그죠? 여기 9번, 10, 11번, 12번이었으면 11번에 들어간 게 7번으로 나와요. 7번으로. 자기 유지를 시켜야 되는 거지. 이렇게, 그렇게. 자기 유지를, 우리 그 아까 여기 9번, 10번, 11번, 11번이나 이 녀석. 그러니까 굳이 여기를 이렇게 안 해도 되겠네요. 굳이, 이렇게 돼 있다고 치면, 이게 이쪽으로 가니까 7번이 요 위쪽에다 연결하면 되는 거죠. 위쪽에 연결하면 자기 유지가 되는 거예요. 자기 유지가 돼서, 자, 자기 유지가 일단 돼요. 근데 타이머에 지금 동작을 안 시켰잖아요. 그럼 타이머도 X2와 같이, X2의 14번에 얘이 녀석 14번. 14번, 아, 조금 좁다. 14번을 같이 연결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같이 연결을 하면 이 녀석이 동작할 때 타이머도 동작하고, 타이머의 동작에 의해서 설정된 시간만큼 순간적으로 전원이 들어와도, 자기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 지워버렸고. 그래서 요 회로를 이용해서 하나 만들었고, 이미지로 그 AT8N으로 만든 것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여기서 AT8N으로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바로 수정을 해볼까요? 요게 이제 AT8N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자, 여기서 지워버리고, AT8N은 이렇게 그릴게요. 여기서부터 번호가 나와요. 1, 2, 3, 4, 5, 6, 7, 8. A1 모드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어떻게 하냐면, 다 지워도 됩니다. 자, N이 2번에 들어갑니다. 2번. 2번에 들어가고, A 접점에서, X1의 A 접점에서 나온 게, 그죠? A 접점에서 나온 게 원래는 요렇게 해서 8번이 C 접점이에요. C 접점으로 나와서 5번으로 나오죠. 5번으로 나와서 자기 유지를 시키면 됩니다. 5번으로 나와서 일단 이 녀석을 붙여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하면 타이머는 동작을 하나. 여기 그 14번 X2의 14번하고 같이 동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7번에 들어가 있으면 바로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타이밍 딜레이나 아니면 AT8N이나 똑같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얘를 동작을 시키면 10번에 있던 것이 6번으로 나와서 그 AT8N의 C로 가서 B로 나와서 이렇게 해서 이 녀석 X2를 동작을 시킵니다. 근데 X2에 11번에 들어가 있던 전기가 7번으로 나와서 그죠? 7번으로 나와서 7번 자기 유지를 시켜야 되니까 X1의 A 접점이나 그냥 여기 AT8N의 C로 들어갑니다. 그럼 자기 유지가 되죠. 자기 유지가 됐다. 설정된 시간 이후에 여기를 전기를 끊어져 버리는 거죠. 이쪽으로 들어가 이 전기를 이렇게 반대쪽으로 주는 거니까 이걸 끊어져 버리면
이쪽으로 전기가 안 가죠. 얘도 안 가고 얘도 안 가고 그래서 리셋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AT8N이나 아니면 타이밍 딜레이로 만든 것 이렇게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쉽게 알람 신호를 받아가지고 딜레이 자기유지라고 설정된 시간 동안 동작을 할수 있게 하는 만드는 간단한 회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학긴 맥가이버였습니다. 감사합니다.